안녕하세요. 아망수입니다. 오늘은 배추 6포기를 절였어요. 그래서 김장을 해보려고요. 그 절구고 씻고 하는 거는 다 주부님들이 아시니까 생략하고 지금 물기를 빼서 이렇게 양념을 다 해놨습니다. 양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양념에 새우젓 1kg, 청갓 한 단, 파 5,000원짜리 절반 넣었어요. 그리고 생강, 마늘 다져 넣고 액젓 넣고 또 다시물 끓여서 넣고요. 찹쌀풀 끓여서 넣고요. 가진 양념을 했어요. 근데 이렇게 통깨는 제가 일부러 안 뿌려요. 먹을 때 이렇게 위에다 뿌려서 먹으면 더 고소하거든요. 양념에 넣으면은 넣는 것보다 꺼내서 먹을 때 그때 이렇게 뿌려 먹으면 더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. 배추는 5포기 긁어서 물기를 빼놨습니다.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. 신혼 때는 무슨 배추를 막 30포기씩 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엄청 줄었죠. 6포기로. 뭐 그동안에 친정어머니가 담아주셔서 그냥 갔다가만 먹었는데 이제 지금은 친정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제가 직접 담읍니다. 양념을 너무 많이 해도 결국은 다 이게 나중에는 양념만 막 걷어내고 그렇게 되니까 너무 많이 넣진 않았어요. 잘 절궈져가지고 6시간을 절고 놨어요, 배추. 이렇게 해서 살림 솜씨가 늘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먹이더니 척척척척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도. 그전에 신혼 때는 막 품앗이 했는데요. 이웃집. 품앗이 해서. 이렇게 버무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혼자 해도 거뜬히 합니다. 김치를 다 마무리했습니다. 세 통이 나왔어요. 그리고 파 양념하고 남은 거 이렇게 담았습니다. 손이 자꾸 보이네, 내 손이. 맛있게들 김장을 하셔가지고 드십시오, 겨우 내내. 감사합니다.